자, 오늘 스크램블 에그에 들어갈 재료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 40g이면 사실 되게 조금이에요. 그래서 자, 물이 흘러도 되고 1cm 크기로 잘라서 잠시 두고 마늘은 편으로 썰어둡니다. 계란입니다. 계란에 설탕, 소금 잘 풀어준 뒤 생크림을 넣어줘요. 생크림 2큰술인데 생크림이 없으면 우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조금 진한 맛을 내려면 생크림이 더 좋겠죠? 그래서 잘 풀어둡니다. 올리브오일을 넉넉히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을 거예요. 그래서 마늘 향이 우러나면 마늘은 살짝 먼저 건져놔도 돼요. 근데 옆으로 밀고 해도 되고. 자, 마늘이 노릇노릇하게 볶아지고 마늘 향이 우러나면 아까 미리 섞어둔 계란. 계란에 설탕, 소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부으시면 돼요. 불은 조금 제가 줄일게요. 그래서 겉이 조금 익기 시작하면 한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리다 보면 아주 폭신폭신한 스크램블 에그가 되는데 다 익기 전에 토마토를 넣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졌죠? 이렇게만 해도 참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도 오믈렛처럼 드실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활용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릴드 치즈를 굽기만 하면 돼요. 이건 뭐 다른 노하우가 없어요. 단지 어떤 게 맛있냐, 저는 오늘 상아 거를 쓰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임실 치즈 거예요. 임실치즈, 상아, 농어꺼 제가 봤을 땐 다 괜찮아요. 이거 한 0.7에서 1cm 두께로 잘라서 구워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것들이 오히려 안 짜고 맛있는데 외국 것들은 좀 짜요. 그러니까 그거 차이 구분하시고 나는 외국 거 더 진한 맛을 느끼겠다 하시면 그걸 사셔도 되는데 저는 임실게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빵은 제가 치아바타를 이용할 건데 그냥 식빵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치아바타를 워낙에 좋아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둔 마늘 버터로 이렇게 발라 가지고 구워도 되고 그냥 버터를 발라서 구워도 돼요. 아니면 그냥 안 굽고 해도 돼요. 말캉한 걸 내가 사왔다 하면. 자, 오늘은 그래도 맛있는 버터, 르꽁비에트 버터를 제가 또 하나를 풀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는 오븐에 살짝 굽겠습니다. 이제 세팅만 하면 됩니다. 그냥 해도 되는데 저는 요 밀러 머스타드를 조금 넣어요. 머스타드 맛이지 이게 뭐 칠리 소스 맛의 개념은 아니에요. 훨씬 더 개운해지니까 저는 조금 넣고 치즈, 구운 치즈를 올리고 4개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둔 스크램블 에그를 올리고 빵을 덮어도 돼요.
대고 안 덮어도 돼요. 사실 식빵으로 해서 샌드위치처럼 드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얹어서 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아주 초간단 양상추 샐러드를 할 거예요. 이걸 구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모수를 갔는데, 모수에서 메인 스테이크 위에 이렇게 구운 양상추를 위에 덮어서 주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뭔가 했는데 모양도 안 나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 나서 보니 뭐 수많은 레시피가 있는데, 이건 제가 집에 오자마자 제식대로 한 거예요. 자, 먼저 제식은 올리브오일을 두 큰술 두르고, 그 다음에 다진 마늘을 한 큰술 정도를 넣어요. 그래서 마늘 양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매운 고추를 넣을 거예요. 매운 건고추 하나인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두 개 넣어도 돼요. 마늘을 볶을 때 절대 그 다음 단계를 빨리 진행하지 마시고 노릇하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해요. 마늘 향이 올라오고 노릇노릇해지기 시작하면 부서둔 건고추를 넣고 볶다가 소금을 넣습니다. 4분의 1티 먼저 넣으세요, 소금을. 그래서 볶아주다가 처음에는 불을 끄고 할 거예요. 너무 달궈졌으니까 불을 끄고 깨끗이 씻어서 잘라둔 양상추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열로도 다 돼요. 자, 이제 담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정말 초간단 샐러드와 스타벅스 커피와 함께 맛보면 좋은 스크램블 에그 샌드위치 오픈형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정말 하나당 1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